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 총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자연인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살아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법인세하고 잠깐 구분을 해보면요. 법인세는 법적으로 사람인 소득세하고 차이는 뭐냐면 얘는 자연인이거든요. 얘는 법적으로 사람인 그 법인에 대해서요. 과세되는 것이고 소득세는 이러한 자연인인 개인에 대해서 과세되는 겁니다. 둘다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개인 소득세라고 그러고요. 법인세를 법인 소득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득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는요. 국세입니다. 국세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세금이고요. 당연 과세권자가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요. 직접세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직접세의 반대가 간접세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온칙이 개인입니다. 즉, 개인 단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정의에서 자연인이 얻은 소득, 이렇게 말했고요. 그 자연인 개인의 소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개인 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합산 과세 시에는 소비단위주의, 즉 부부 단위, 가족 단위 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개인 단위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예. 국세, 직접세, 그 다음에 개인 단위 주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소득 원천설 열거주의. 여기서 원천이라는 말은요, 생기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 원천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소득 원천설이라고 그러고요. 규칙적이고 반복적. 예.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예. 또한 소득을 특정 원천에서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소득 중에서 열거한 것만 과세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소득세법을 읽어봐야 되겠죠. 뭐뭐뭐뭐 열거했는지. 근데 그게 좀 범위가 넓으니까 열거 안된 소득 시험에 잘 나오는 것좀 말해보면요. 이 부분을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의 매매 차익. 그 다음에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 코스닥 주식, 주식의 매매 차익. 농업소득 중 작물 재배업 소득, 그 다음에 용구 개발에서 발생한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 손익. 그래서 고정자산이라 하면 세법에서 쓴 용어인데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게이 고정자산 중에 업무용 승용차, 매각 차익은
예,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은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따라서 직전 연도가 돼야 되겠죠? 예,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과세를 하고요. 다만,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예, 과세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올해부터 과세를 하고요. 단기부터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는 2017년 1월 2일부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세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업무용 승용차.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통세 종가세. 보통세는 그 조세 수입의 목적에 대해서 쓴 말인데요. 그 목적이 조세 수입의 목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어떤 특정 부분에 쓰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에 쓴다고 그랬을 때 보통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금액 가짜는 금액을 말하거든요. 금액으로 정하는 세금, 즉 물건의 금액, 이걸 가액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 이러한 세금을 종가세라고 합니다. 예. 이게 반대되는 말 기억하시면 되죠. 보통세의 반대는 이제 목적세고, 예, 그 다음에 종가세의 반대는 예, 수량, 무게로 따지는 종량세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게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 예, 소득세는 인세,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인세기 때문에요. 부양가족 이런 것들 다 따져서 고려해주는 세금이고요. 인세의 반대가 물세입니다. 이런 걸 따지지 않겠죠. 물세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 그 다음에 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함. 반대되는 말이 소비하는 물건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소비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의무 확정주의. 이거 세법에 거의 대부분 적용하는 조항인데요. 세법은 회계하고 좀 달리 손익의 기속 사업 연도를 가릴 경우에 회계에서는 실현주의, 발생주의를 적용하거든요. 그해 발생이 됐으면, 그해 실행됐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세법은 그러지 않아요. 세법은 확정이 됐으면 그 권리하고 의무가 확정이 됐으면 확정됐을 때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간과세 신고 납세제도. 세법이 보통 택하고 있는 주의죠. 자, 지금 소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영년에 의한 1년의 과세기간별 소득이며, 영년이란 말은 달력에 의한 거죠. 달력에 의한 영년은 365일도 있고, 366일도 있어요. 예. 유년이 있으면 366일이죠. 거기서 1년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고 그랬죠? 예. 예, 기간 과세니까 그 1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그 소득세를 예, 계산해서요. 직접 확정 지어서 다음 연도 국가에 신고 납세하는 세금입니다. 이게 소득이 확정이 돼야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단기에 벌어들인 소득은 다음 연도에 신고하고 납부하겠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이 단어가 다릅니다. 예,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소득을요,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 나왔어요. 예. 이 중에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세 보면 여섯 개인데요. 이 여섯 개의 소득은 합해요. 합합니다. 합해서 신고하거든요. 이를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이 종합소득을 뺀 나머지 세 가지 중에서 종합소득을 뺀 나머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데요. 이
종합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이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구분해서. 이두 개는 구분해서 신고합니다. 예. 그래서 분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 중에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 두 번째.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그 다음에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연금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은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거든요. 즉, 얘네들 소득을 우리가 받을 때 세금 떼고 받게 되는데요.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안 떼죠. 예, 물론. 예.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 뗀 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말이에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자, 이러한 소득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요. 소득세법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개로 구분되고, 그래서 종합이란 말 들어간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여섯 가지를 말하고요. 이 여섯 가지의 소득은 합산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섯 가지 합산한 종합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과 이렇게 더하지 않고요. 별도로 따로 신고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분류과세라고요. 분류시켰다라는 말이죠. 결국에 소득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소득은 이게 전부죠. 예. 여기 있는 소득 중에서 2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배당 소득, 그 다음에 일용 근로 소득, 그 다음에 분리과세 해당되는 연금 기타 소득, 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거죠. 예. 얘네들은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예.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분리시켰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분리. 따라서 이거 소득을 받을 때 원천 징수되고 받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납세 의무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소득이죠. 그래서 분리시켰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자, 그 누진세율이 6%에서 38%입니다. 6%에서 38%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이런 뜻이고요. 6%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6%에 해당되는 그 소득 금액을 넘어가면 그다음 퍼센트를 적용하고 이런 거거든요. 소득이 있을 때 여기까지가 6%다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최대 몇 프로까지 있어요? 38%까지. 예. 그다음 퍼센티지를 적용할 때요. 먼저 6%에 해당되는 여기까지 금액, 6% 구간까지는 먼저 6%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금액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먼저 낮은 금액만큼은 해당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금액, 이 6%에 해당된 구간을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 소득세율이요. 6% 다음에, 그 다음에 15%거든요. 그 금액은, 일단은 1200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는 6%고요. 그 다음에 4600만 원까지는 15%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소득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된다 라고 그런다면, 예, 과세할 그 금액이요. 4천만 원 된다고 그러면, 일단 12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초과되는 금액은 15% 적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다음 보겠습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입니다. 개인을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183일이면 일반적으로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렇죠? 6개월 정도 되겠죠. 6개월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개인 및 국외 온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거주자는 개인이 아니라 국내 및, 예, 죄송합니다. 예, 국내 및 국외, 국내에서 생긴 소득, 국외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거주자. 예. 그러니까 다 납세해야 되는 거니까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그러고요. 비거주자는 이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이 비거주자는 국내 온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게 국내 것만 납세하는 것이니까요. 제한적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하면 대표적인 게 외국인이 있겠죠?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받게 된다면 그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예. 거주자는 대표적인 이제 국내인이 되는 건데요. 예, 국내에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번 거, 그 다음에 또 국외 나가서 번 거, 다 납세해야 되는 거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세 기간 및 확정 신고 기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오셔야 됩니다. 예,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예. 법인세하고 달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소득세 좀 차이점인데 얘는 소득세는 정해져 있음. 그 사업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업 개시를 뭐 3월 1일로 한다고 그랬을 때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폐업을 5월 30일 했다고 그랬을 때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고, 그 사이에 발생된 소득이 있다면, 과세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부가세하고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항. 첫 번째,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는 자연인에 대해서 자연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다 보니까요. 만약에 그 자연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과세 기간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신고할 때 있잖아요. 신고. 신고와 관계돼서요. 신고 기간은 상속한 사람이 그 뒤에 이제 신고하게 되는데요. 죽어버렸으니까. 예.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8일부터 6개월이 된 날까지 신고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국을 했다면, 출국을 했으니까 이제 국내에서 없어진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신고는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므로 출국 일 전날까지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예외적인 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입니다. 예, 이렇게. 납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납세지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거주자는 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즉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납세하는 거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죠. 거소하고 있는 곳. 비거주자는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온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부가가치하고 좀 달라요. 부가가치세에 신고해야 될 곳은 납세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되어 있죠. 사업장 관할 세무서. 사업장이 있는 곳의 세무서로. 소득세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 이런 거잘 봐두셔야 됩니다.
소득세 계산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뺍니다. 총수익 금액의 비과세, 분리과세는 빼는 거고요. 빼고, 필요 경비 빼면 소득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소득이 세 가지로 분류되니까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빼주는 거, 소득에 대해서 빼주는 거, 그걸 빼면 과세 표준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누진세율을 곱한다고 그랬죠? 6%에서 38%. 산출세액이라고 그럽니다. 세액 감면 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라고 그럽니다.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당연히 다른 거죠. 가산세 더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더하면 총결정세액입니다. 최종 결정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리 낸 세금, 중간 애납세액이나 온천징수된 거, 그걸 빼면 납부해야 될 세액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그 구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그 세는 그 세를 계산하는 구조가 있죠? 부가세는 부가세 계산 구조가 있었듯이 소득세도 소득세 계산 구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소득 금액까지 과정 다음과 같고요. 총수익 금액에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빼는 거고, 만약 비과세하고 분리과세가 없다 그러면 직접 총수익 금액으로 넘어가겠죠. 좀 보시면 특이한 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수익 금액 다음에 이제 필요 경비가 이제 차감되는 건데, 필요 경비. 필요 경비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필요 경비가 없고. 그다음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필요 경비라고 하지 않고 필요 경비라고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필요 경비라 하면 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소득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인데, 근로자는 다른 사람한테 귀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업주한테 귀속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경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없는 거예요. 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 소득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일한 대가를 뭔가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법에서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빼주는 게 있고요.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공제라고 해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소득도 필요경비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거 빼면 이제 소득 금액이 되고요. 얘네들은 합쳐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이두 개는 이제 별도로 구분하죠.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그래서 이 부분 당구장 표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손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은 쉬운 말로 하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적자 이렇게 난 거죠. 손해 본 거. 회계 용어로 말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그 비용이 크면 손실이라고 그런 거 있죠. 순이익이 있다면 순손실 있잖아요. 그 손실을 세법에서 결손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결손금이 발생되면, 결손금의 정의 보면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가 총수익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랬죠? 소득세법에서 소득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이렇게 빼서 계산하잖아요. 회계로 말하면 이게 이제 수익이고 이게 이제 비용이죠. 세법에서는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이렇게 말해요. 그 금액이 발생되면 결손금이라 그러고, 이월 결손금이란 그 결손금이 넘어온 거예요. 동 결손금을 발생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해 차기 이후로 넘긴 것, 이월시킨 것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이런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은요, 즉이 적자, 이 손실은 사업소득에서만 발생됩니다. 사업소득에서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공제하는 순서가 있다 이거요. 그 순서를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결손금인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 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 과세 기간에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에서 공제한다. 결손금부터 한다 이거예요.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은 좀더 알아두셔야 됩니다. 올해 거 적자 난게 있고 그 전년도에 적자 나서 넘어온 게 있다. 그러면 올해 거 적자 난걸 먼저 없애고 단기 거 먼저 없애고 그 다음 거 2월 돼서 넘어온 결손금을 없애는 거다. 이런 순서로 해가 간다 이거요. 자, 그러면 결손금이 발생되면
그 결손금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건데요. 다른 소득이 있어야지 이제 공제를 갈수 있습니다. 예.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사업소득에 둘다 속하는 건데요. 사업소득 결손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일반 사업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둘다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임대 사업이 아닌 소득을 일반 사업소득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이 발생되면, 둘다 이거 사업소득이에요. 결손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그랬죠? 예. 사업소득에 대해서 결손이 발생되면, 그중에서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을 이제 빼가지고요. 일반 사업소득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근로소득 금액. 다른 소득이 있어야지 공제를 해 주는 겁니다.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얘네들이 없다면 공제받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 있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킵니다. 얘가 그래서 이월 결손금이 되는 거죠. 순서로 이월화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로 숙지하십시오.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렇게 됩니다. 좀 봄에 외워집니다. 뭐첫 글자 따서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연기이배 이렇게. 근연기이배. 저는 그냥 외워치던데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은요, 결손금이 발생되면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다른 소득에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냐고. 다음 기간으로 이월시켜요, 무조건. 이월시켜서, 그 다음 기간에 혹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서 소득이 발생되면 그 소득 금액으로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소득의 결손금 이 금액은요, 이 금액을 따질 때 해당 과세 기간에 부동산 임대배 소득 금액이 있으면, 이 소득이 있다면,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고, 우리가 그 사업 소득을 두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일반 사업,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 아닌 걸 일반 사업 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일반 사업 소득에 결손금이 있다고 그랬을 때, 혹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에서는 결손금이 없다면, 일반 그 사업 소득의 결손금 그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업의 그 소득 금액에서 생긴 소득을 빼고, 남은 결손금을 가지고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빼간다. 근데 만약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됐다면 이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무조건 넘겨가지고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소득 금액이 발생되면 그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게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가 중요하죠. 보면 특이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될게 있습니다. 2월 결손금이 발생하면 과세 기간 종료로부터 10년간 계속 순서대로 공제 갈수 있고요. 10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사업소득에서 해당 과세 기간에 2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소급 공제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거고,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죠. 소득이 있는 거예요. 단기, 정기, 여기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제 결손이 발생했어요. 결손이 발생되거나, 그렇다면, 원래 소득이 발생한 해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결손이 발생하면 세금을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결손이 이제 생기게 된다면, 이 결손이 이제 넘어온 이월 결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월 결손이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결손금을 한다면요, 예. 직전 연도에 그 소득세 낸 거에 대해서 이 결손금에 해당되는 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만 키워. 원래 소급 적용은 웬만해서는 이제 해주지 않는데 중소기업은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결손금과 관계된 부분은요, 직전 연도 그 소득에 대해서 그 환급을 신청하면 해줬기 때문에 이 결손금은 이제 결손금 공제를 받은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손금 공제를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받은 것으로 합니다. 예. 해당되는 결손금 그 해당되는 그 소득이 소득세 낸거 있잖아요. 그 소득세 낸 것만큼 그 결손금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환급 신청해서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결손금은 공제해 준 걸로 이제 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